예, 오늘은 우리 드디어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날입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그쵸? 17주 간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의 한 책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을 아주 때에 따라서 아주 합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요, 함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면 항상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첫인사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첫인사, 만났으니까 첫인사 하는 거고 끝났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전에, 요즘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 또 어떤 특별한 분 애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한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편지지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볼펜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볼펜, 가장 좋은 편지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첫인사를 하고 편지를 내용을 쭉 쓰고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그 인사를 쓰셨나요? 그냥 만났으니까 하이, 그리고 헤어지니까 빠이,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편지를 쓰셨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신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을 담아서 그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쓰셨나요? 제가 군대 입대하여서 논산 훈련소에서 4주간의 군사 기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일단 세상과는 차단입니다. 그리고 뭐 전화를 한다는 거,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하거나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아주 뭐 얼차례서부터 차례서부터 열중셔서부터 뭐 제식 훈련부터 막 하다가 한주 정도 지났나? 한두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간부들이 이제 편지지, 일정한 그 블랙 앤 화이트 편지지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완전 모나미 볼펜인가요? 그걸 딱 나눠줍니다. 이제 편지를 써! 그러면 나눠줘요. 그럼 나름대로 그 저는 나름대로 거기다가 하얀 그 편지지에다가 음영을 이렇게 무늬 디자인을 나름대로 합니다. 한쪽은 검게, 한쪽은 화이트하게, 블랙 앤 화이트.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꾸미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장병들이 사랑하는 뭐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뭐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썼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말인 사랑하는 부모님께라는 글자를 탁 쓰는데, 와, 그때서 눈물이 팍 흐르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등치에. 그때 좀더 호리호리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포근하진 않고 예전엔 아주 샤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했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닦아도 닦아고 눈물을 막 눈을 막 이렇게 감고 막 눌러도 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울다 보니까, 이 사나이 자존심이, 사나이 이 눈에 눈물이 흘리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조정하면서 좀 얼굴을 좀 이렇게 다듬으며 진정시킨 후에, 혹시 나의 눈물을 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되어서 옆을 살며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전우가, 동료가 저희 눈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자국 그대로. 여러분 상상 가세요? 아마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그 관물대, 이제 책상에 돌아앉아서 계속적으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군대 생활이 나에게 펼쳐질지, 참이 군대란 시절에 내가 다시 이 군대의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라는 등등 여러 가지 그 생각이 그냥 뒤섞인 가운데
드디어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쓰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 와, 그때 저는 간절한 그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쓴 그 마지막 인사말, 또 눈물의 그 마지막 인사를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은 벌써 황혼기를 맞이하였어요. 근데 몸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또 위대했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인사에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인사를 남겼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세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성도라고 한 번이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마지막적인 4장 21절과 22절에서 두 번에서 총 세 번의 그런 성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서 전체를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뻤고,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시간에는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뭐 달라스, 뭐 DFW 지역, 뭐 텍사스 지역 같은 그런 경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믿음과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는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된 자가 누구에게나 문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세인트, 또 우리말로는 성인 또는 성자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도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성도의 의미는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개념이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 성도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인의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고결하고 삶이 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그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바로 로마의 그 교황청의 심사를 거쳐서 성인이라는 그 칭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 하면 어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수준 높은 레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부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주 나는 절대 성인 아니 하면서 이게 손사래를 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서 좀 근본적으로 벗어난 그런 태도예요.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은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 좀 구별되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서 또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산이나 뭐 자연물이나 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기구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들은 그 어떤 자연물이나 기구들이 그 자체가 변하여서 어떻게 거룩한 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산이라는 거, 자연물이라는 거, 기구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그렇게 구별된 물건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은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옷, 이 옷은 특별한 어떤 날에만 입는 거야. 뭐 볼펜, 이건 누가 줘서 이거는 어떤 편지를 쓸 때만 하는 거야. 어떤 그릇, 뭐 어떤 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들은 구별돼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저희 집에 아내가 구별해 놓은 그 그릇들 중에 냄비라는 구별된 냄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냄비가요, 딱 라면 하나 딱 넣고 끓여 먹기가 진짜 좋은 냄비였어요. 근데 이 냄비에는 라면을 끓여서 먹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떠한 음식도 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릇이었어요. 오직 아이의 이유식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게끔 구별된 냄비였습니다. 바로 이 냄비가요, 어떤 뭐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아내가 이 냄비는 우리 아이의 이유식만을 사용하려고 되니까 당신은 절대로 라면을 끓여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냄비들과는 구별되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한 거룩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모두는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과 구주로 믿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거룩하게 구별된 기구들과 산 자연물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더 경건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가는 삶을 살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관심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 대한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요 서로의 형편을 알고 또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우리 믿음의 그 지체에게 있어서 좀 주 안에서 한 성도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성도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21절 후반절서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21절 전반부와는 반대로요, 바울은요 자신과 로마에 함께하고 있는 그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안의 그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인사를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그런 친척들, 가족들이나 친척들, 또는 그의 측근들인 고위 관리들과 그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행적에서 바울은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그런 행적과 특징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철창이 다닥다닥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집에 그런 뭐 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가택 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그 총독의 그 관저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4시간마다 교대로 자신을 지키러 오는 바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넓게는 총독 관저를 드나드는 황족이나 고위 관리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옥 생활을 이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2차적으로는 고위 관리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3차적으로는 황제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어느 정도 이 바울과 그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중에는 어때요? 제2의 로마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 지역에 파견을 가게 돼요. 파견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때요?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바울과 영적인 그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던 그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는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씨가 바로 로마의 황제의 그 친족과 그 고위 관리들에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240년이 지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여겼어요? 로마의 정식 종교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바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가이사의 집 몇 사람과 또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한국에서 개봉한 스윙 키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에 당시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거제도 포롱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해 온 그런 소장이 수용소의 대외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전쟁 포로들로 구성된 그 댄스단을 결성하면서 생겨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댄스단에는 전직 브로드웨이 탭댄스 댄서인 흑인 미국 가수 잭슨을 중심으로 중국인 포로, 또 북한군이지만 한국으로 전향한 포로, 여전히 포로소 안에서도 그 김일성에게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포로, 그리고 민간인 여성 한 명이 국적과 언어와 이념을 넘어 탭댄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영화의 주인공이 북한에 여전히 충성하는 로기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이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송순남 집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만 들으면 밤낮으로 심장이 끌어버리는 거, 이 템세스라는 거,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만
좀 비슷합니까, 집사님? 전혀 아니죠. 아, 참 힘듭니다. 이들은요, 각 진영에서요, 또 생활하면서 각각 다른 그런 사상과 이념 가운데 살지만 이 탭댄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만나서 기쁘고 함께 춤춰서 기쁘고 함께 인사해서 기쁘고 함께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그 기쁨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이들은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원수되었던 사이였어요. 무엇 하나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란 그 말만 들어도요, 우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내에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 왠지 내 식구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자매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왠지 돌봐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문화, 경제, 사회, 정치라는 그런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보다 진한 영적인 가족, 바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 가이사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과 한 형제와 자매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에 아마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요 주 안에서 또 한 성도로서 서로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돕는 모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편견의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그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냈으며 또 주 안에서 거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얻고 누렸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밭에서 정제된 소금이요 우리가 일반 물에 풀 때는 어때요? 아, 이거 참 잘 안 녹아요. 하지만 원래 소속이었던 그 바닷물에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녹아요. 이런 성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습성은 뭡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 곳에 가다 보면 내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세상에 녹아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라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 은혜로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23절 마지막 절에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원천이며 사울이란 그 인물을 바울이란 인물로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었어요. 이 은혜는요 사람의 그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그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다툼과 분쟁을 없애버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을요 항상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들을 간직하고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였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설령 우리에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은혜로 이겨내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